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악화되면서 도심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붕괴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침수 피해로 새 차를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방식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대 광고가 적발된 ABC 주스 등 과체 주스 판매업체 17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역대급으로 길어진 장마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침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2020년 장마였습니다. 장마로 인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위험성도 높아져 있고, 수인성 감염병 위협과 밥상물가 상승까지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길 바라며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교육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9월 11일까지 등교 인원이 재학생의 3분의 1로 제한됩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유지합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도 같은 기간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서울 성북구, 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그 이후에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 수업일 조정은 추후 코로나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수능은 12월 3일 시행을 예정으로 준비 중이며 계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위험 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 학원뿐 아니라 중소규모 학원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치, 벌금 부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붕괴 사고는 비단 외딴 산골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도 붕괴 위험 장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길도 장마철 위험하진 않을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택가 언덕길에 있는 부서진 건물. 큼지막한 돌들 사이로 잘게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들이 섞여 있고 나무도 뒤엉켜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어 그 아래로는 계속 비탈길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이런 잔해물들이 함께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옆에 안전방지선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도 걱정입니다. 물이 많이 흘러지면 내려오지 않으니까 걱정은 되죠. 근데 옆에 있어 길이 여기는 비탈이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크게 무너져가지고 일로 쓸려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돌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위험하지. 차들도 주차시켜놨는데. 안전방지선이 길을 막고 있는 또 다른 언덕길 끝엔 갖가지 구조물이 쌓여 있습니다. 천으로 덮고 묶어놨지만 폭우에 휩쓸려올 경우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또 다른 주택가는 옹벽이 무너질까 지난달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외벽 일부가 탈락하고 균열이 생겨 안전조치한 건데 소방당국은 비 때문에 토사압력이 증가해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등도 이 폭우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되고 결국에는 계속 벌어지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철 폭우에 의한 붕괴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건 서울 도심 주택가도 예외가 아닌 상황. 미리 점검하고 보수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오른 기온과 함께 습도가 높아져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먼저 여름철에 발병이 많은 수인성 감염병에는 장출혈성 대장균이나 이질, 장티푸스 같은 세균,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있는데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이 원인입니다. 설사와 구토, 복통이 일반적 증상인데 심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하셔서 다시 사용하실 때도 끓여서 반드시 조리를 하셔야 되고 손위생 같은 거 기본적으로 잘 지키셔야 되고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도 장마철에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 모기맥의 감염병입니다.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도록 긴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 중에는 파상풍이나 레토스피라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파상풍은 유아나 노인에 치명적이고 레토스피라증도 간이나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해 현장을 복구하실 때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긴팔, 긴옷, 그리고 장화와 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철저히 착용하시고 방역 당국은 또 수재 및 거주 시설에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발열 확인과 소독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 외에 감염병 대비 응급 의료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코너. 채소가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부쩍 오른 가격 탓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장마철이라서는지 과일 가격이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시장보다도 더 많이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꼼꼼하게 골라보고 있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를 기록하며 4월 이후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6.4% 올랐고 이 가운데 신선 채소가 16.5% 뛰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배추값이 35.7%나 올랐고 고구마, 양파, 상추값도 모두 30%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8.4% 오르며 1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장마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채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호조라서 가격이 많이 채소류의 가격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 기저효과와 합쳐지면서 채소류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집밥 수요 탓에 축산물이 9.5%, 수산물도 5.2%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0.2%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44%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여름 장마로 산지 비 피해가 커지면서 당장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도 안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일부나 전부가 물에 잠긴 자동차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동차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한 달간 4,400여 대. 손해보험사들이 추정한 손해액은 470억 원이 넘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우선 자기 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많이 가입하지만 보상 신청을 위해선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부터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본인 과실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에 들었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문이나 차의 문이 열려 있거나 차량 운행이 금지된 곳을 무리하게 들어갔다 침수가 됐을 때는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침수 피해로 기존 차량을 쓸 수 없게 돼 새 차를 살 경우엔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도
올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 당일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은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확진 판정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을 위해 수험생 배치는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칸막이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능은 12월 3일 실시되며 그 다음 달 3일부터 12일간 원서 접수가 이뤄집니다. 앞서 교육당국은 오는 2학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조정했습니다. 2학기에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방식도 바뀔 예정입니다. 오는 2학기 등교 수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와 같은 1단계는 3분의 2 등교가, 2단계는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3단계는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격주 등교를, 2학기 첫 한 주는 밀집도 최소화 유지를 권장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학생부 기록 방식도 바뀝니다. 거리 두기 1, 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집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해야 하고 3단계의 경우 중학교 2학년까지 패스제 등을 도입해 평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원격 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에 기록 가능한 교과목 역시 초중고 차이를 두고 늘어나게 됩니다. 자율활동과 동아리, 봉사활동 등도 기준을 마련해 거리 두기 3단계에는 입시 전형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시수도 폐지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주 교육 격차와 방역, 돌봄 차원의 학교 운영 지원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역별 불법 촬영 위험 정도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생활안전 지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KT와 개발한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 프로그램을 7일부터 생활안전 지도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는 지하철 역별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 유동 인구수, 혼잡도, 계절적 특성 등 14개 요인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위험도는 고위험, 위험, 의심, 주의, 양호 등 5단계로 분류됩니다.캠핑의 필수품, 캠핑의자와 돗자리들입니다. 눈으로 봐선 알 수 없지만 기준치를 훌쩍 넘는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이 나온 제품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캠핑의자와 돗자리 29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 제품이 12개로 40%가 넘었습니다.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제품 중엔 2개 제품의 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130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제조 판매사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성인용 제품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올해 10월 시행될 합성 수지 제품 안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 제품과 돗자리 10개 중 4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나왔습니다. 기준에 무려 298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이 나온 제품도 있었는데 이들 10개 제품 중 4개에서는 납 같은 중금속도 들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용 제품들은 그나마 안전 기준이라도 있지만 성인용 제품들은 이마저도 현재로선 없다는 점입니다. 돗자리는 안전 기준이 오는 10월이나 시행될 예정이고 성인용 캠핑의자는 기준 자체가 없어 리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성인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피부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ABC 주스를 아십니까? 재료인 사과와 비트, 당근의 영어 머리 글자를 딴 이름을 가진 주스인데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광고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 과대 광고로 드러나 당국이 판매업체들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ABC 주스를 파는 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입니다. 뱃살과 내장 지방에 효능이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또 다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피부 관리나 체중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소개합니다. 광고 문구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암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도 보입니다. 이 문구대로면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ABC 주스는 그냥 식품일 뿐 광고에 나온 의학적 효능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란 이야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런 과대 광고가 적발된 ABC 주스 등 과체주스 판매업체는 175곳이나 됩니다. 모두 과체주스를 건강기능식품 내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체지방이 감소한다. 또 복부 비만이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 다이어트 중심으로 지금 많이 부당한 광고, 또 노화 방지라든지 항암, 질병 예방 치료 효과 표방을 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 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갑자기 수요가 몰리는 제품은 온라인에서 부당한 광고를 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소형 반려견을 물어 죽이고 이계 주인도 다치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의무인 입마개 착용은 계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입마개를 거의 안 해요. 얘가 뭐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정부는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과태료 금액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한 해 동안 4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서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맹견 같은 거는 거의 지금 보지를 못했으니까 목줄 안 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뭐 목줄하고 가는데 뭐 옆에 이제 물 수도 있는 거고. 맹견 외에 일반 반려견 목줄 단속도 전국 기준 하루 평균 한 건도 되지 않아 한 해 평균 2천 명이 넘게 피해를 보는 개물림 사고 규모를 고려하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뿐. 사실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한다든지 맹견을 사육할 경우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 규정이 있는데도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방 전담 인력들을 지자체에도 확대해서 이런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또 무엇보다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동화를 통해 마음의 휴식을 갖는 내 아이를 위한 동화입니다. 힐링을 선물해 동화 한 편 감상해 보시죠. 속마을의 컴퓨터 대소동. 숲속마을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어요. 네가 먼저 할 거야. 저리 비켜. 아니, 내가 먼저 왔잖아. 잠깐, 아이, 나도 좀 하자. 서로 컴퓨터를 먼저 하겠다고 동물 친구들이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늦잠을 자던 사자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지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이 컴퓨터 내가 먼저. 아니, 아니, 내가 먼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먼저지. 뭐? 컴퓨터라고? 컴퓨터를 보고 호기심이 생긴 사자는 집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까지 컴퓨터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건 내가 치워버리는 게 좋겠다. 집으로 돌아온 사자는 컴퓨터 게임에 푹 빠졌어요. 피하고! 피하고! 이쪽! 저쪽! 아싸! 이겼다! 어? 어?
승자가 이길 때는 기분이 최고였지만 질 때에는 속상하고 화도 났어요. 오늘은 즐거운 운동의 날이에요. 모두들 신나게 뛰어볼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사자가 항상 1등을 도맡아 했는데? 에게게, 저거 좀 봐. 원숭이에게도 도끼에게도 지고 말다니. 오늘은 시력 검사를 하는 날이에요. 자, 선생님이 가리키는 글자를 큰 소리로 말해봐요. 선생님, 잘 안 보여요. 그럼 더 큰 이 글씨는 보이니? 그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요. 아니, 시력이 그렇게 좋더니 언제 이렇게 나빠진 거니? 혹시 텔레비전을 너무 가까이서 보았니? 아니요. 그럼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만 울음을 터뜨린 사자는 컴퓨터 게임만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 멀리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렇게 놀 때 난 컴퓨터 게임만 했구나. 이젠 게임 다시는 안 할 거야. 친구들이랑 놀고 운동도 많이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지. 사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자네. 사자야, 이리 와. 같이 놀자. 정말 사자네. 오랜만에 본다. 친구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내 집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역 발생의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한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셔서 나와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